안녕하세요. 오늘은 태어난 시에서 어떤 시를 가지고 태어난 사람들이 중년과 말년에 돈 문제, 오로지 돈 문제를 가지고 큰 아픔과 혹은 큰 재물을 버는가? 이 시에 태어난 사람들이 가장 돈 문제를 가지고 중년과 말년에 천당과 지옥을 오갑니다. 다른 시에 비해서 여하튼 이 시에 태어난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혹시 이 시에 태어난 사람들 한번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주에서는 12개 시가 있습니다. 자시, 축시, 인시, 묘시 12개가 있습니다. 자시, 축시, 인시, 묘시, 진시, 사시, 오시, 미시, 친시, 유시, 술시, 대시. 12개 시가 있는데 어느 시가 그러냐? 중년과 말년에 가장 돈 문제, 돈입니다. 뭐지? 돈 문제를 갖고 흥하냐, 망하냐, 가장 많이 모험을 많이 한다는 거예요. 극과 극을 왔다 갔다 하는 거지. 극과 극을. 극과 극을 가장 왔다 갔다 하는 시가 어떤 시냐? 12개 시 중에서 자시냐, 축시냐, 인시냐, 묘시냐, 진시냐 했을 때 저는 딱 사시 하나 나와 이렇게 이야기하겠습니다. 사시, 그 다음에 오시, 미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미시 이렇게 써 얘기를 해요. 여기 술시에 해당이 되는 사람은 우여곡절 겪어도 크게 그래도 큰 파고를 안 치는데 사시, 오시, 미시에 태어난 사람들이 중말년에 돈 때문에 크게 버는 사람들 때문에 돈 때문에 패가망신하는 경우가 여기서 나온다 이걸 이야기해 주겠죠. 자, 그러면 사시를 다시 한번 크게 써보자. 사시, 오시, 미시 이렇게 보겠죠. 사시는 오전 9시 30분에서 1961년 8월 10일부로 태어난 사람들을 사시 오전 9시 30분에서 11시 30분입니다. 9시 30분에서 11시 30분. 이 시에 태어난 사람들. 오시는 11시 30분에서 1시, 13시 30분. 미시는 13시 30분에서 15시 30분입니다. 여기에 태어난 사람들이 그건 왜 그러냐? 중말년에 오행상 화에 해당이죠, 화. 화에 해당이 되죠. 또 사주에서는 미지만 한 여름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화의 기운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얘들에 비해서는 좀 작지만은 그러나 화 기운을 가지고 있다 이걸 이야기해 주죠. 그런데 이 미시에 태어난 사람들은 잠시 할게 부도에 대한 말이죠. 이게 부도수를 이야기하겠습니다. 자, 사시, 오시, 미시에 태어난 사람들 이 화인데 이 화는 뭘 좋아하냐면 금을 좋아합니다. 금. 화가 보면은 금을 녹이려고 한다는 거죠. 금은 뭘 이야기하냐면 결실을 이야기해주죠. 결실. 결실. 재물을 상징해주죠. 재물 자체. 결실. 어쨌든 결실을 이야기해주는데 이 화가 금을 보면은 이걸 취하려고 한다는 걸 이야기해주겠죠. 설령 일간에서 이 금이 재성이 아니라 해도 정관, 편관이라 하더라도 이 화에게는 이 금은 재물에 해당이 돼. 화에서 바라볼 땐 얘는 금입니다. 돈, 재물이에요. 얘만 보면 화는 금을 취하려고 한다. 이걸 이야기해 주겠죠. 태어난 시가 중년, 말년을 이야기해 주는데 여기에서 이 부분이 들어오니까 돈을 취하려고 하는 그 어떤 시보다도 다른 시는 자시나 축시는 안전빵으로 가는데 중년 말년에 안전빵으로 가는데 이 시는 오히려 중년 말년에 쇼부를 친다는 걸 이야기해 주죠. 어쨌든 사업을 안 하려고 하는 안 하는 사람이 사업하려고 하거나 갑자기 주식에 투자하고 크게 돈을 벌려고 하거나 어떤 행위를 한다는 거죠. 그 중에서 미시는 반드시
이 미는 부도를 맞는 것을 반드시 한번 겪게 됐습니다. 부도 중말년에요. 중년과 말년에 아주 주의를 해야 돼요. 이 미씨는 특히. 그래서 이 시에 태어난 사람들이 가장 변화가 심하다. 극과 극을 오간다. 이걸 이야기하죠. 중말년에 무슨 문제로? 돈 문제로.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겠죠. 그래서 돈과 결국은 남자는 여기서 여자 문제도 개입이 되겠죠. 돈 문제를 갖고 중말년에 가장 큰 파고를 치는 것이 사시, 오시, 미시다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시, 오시, 미시에 태어난 사람들은 특히 사주의 전체를 놓고 잘 보고 저희 같은 사람들에게 상담을 통해서 투자를 하는 게 좋은 건가, 어떤 일을 진행하는 게 좋은 건가, 하지 않는 게 좋은 건가, 이걸 잘 참고하는 게 좋습니다. 조금 전에 이야기했지만 다른 시들은 여기저기 상하, 좌우 보면서 가는데 중말년에 그러면서 조심스럽게 갈 수 있는데 보편적으로 사시, 오시는 이때가 내지른다는 걸 이야기해요. 한 번 정도는 사시, 오시는 내지릅니다. 화니까요. 화. 진행을 한다는 거지. 급하게 진행을 하죠. 왜? 긍정 모두가 들어오니까 아 괜찮을 것이다. 성공할 것이다. 그 막연한 기대를 가지고 사업을 해서 벌 수 있는 사람도 사주 원고겠지만 그러나 이때 이 시에 태어난 사람들이 가장 크게도 망한다는 걸 이야기해 주겠죠. 그래서 제가 이야기한 것은 다른 시에 비해서 이 시에 태어난 사람들이 가장 파고가 심하다. 무슨 문제로? 돈 문제로 이렇게 하죠. 돈 문제, 돈을 벌려다가 잘못하면 망갔다, 망가진다 이걸 얘기해요. 여기서 망가지는 게 뭐냐? 이게 건강이겠죠, 건강. 미신은 뭡니까? 너 나와라면 미신은 뭡니까? 당연히 뇌죠, 뇌. 뇌. 뇌질환이죠. 머리가 아프다 이 말에 미시에 태어난 사람, 중말에 머리가 굉장히 아프니까 뇌질환이겠죠. 뇌. 수족에 관계된 문제겠죠, 수족. 여기에 관계된 부분에서 굉장히 건강에 대한 부분을 취의하라 이걸 이야기 줍니다. 중말년에 미시에 태어난 사람들은 십중팔구 잘못하면 이혼에 대한 부분을 겪게 될 수 있습니다. 참 많이 문제가 대두됩니다. 미는 원래 바람을 이야기합니다. 바람. 이 속에 을목이 있기 때문에 바람을 이야기해 주는데 어쨌든 이혼에 관계된 부분은 주의를 해라. 잘못하면 들킨다. 이걸 이야기해 주겠죠. 바람 피우다가 들킨다. 수면 위에 다 올라와서 들킨다. 노출된다. 이걸 이야기해 주겠어요. 그래서 이런 또 특히 건강에 대한 부분에서 주의하라. 화는 뭡니까? 아유, 오시에 태어난 사람들은 당연히 심혈관이겠죠. 심장. 심혈관. 피. 심장. 혈액류죠. 혈액류. 혈액. 혈액. 그 다음에 여기서 때로는 뭐냐. 비뇨기 방광이죠. 여성분들은 자궁이겠죠. 자궁에 관계된 거. 비뇨기 방광 쪽에 관계된 부분. 오시에 태어난 사람은 중말년에 주의하라. 이걸 이야기하겠죠. 건강에 대한 부분은. 충격받고 힘들고 어렵고 우여곡절 겪다가 이 부분이 가장 먼저 망가질 수 있다. 이걸 이야기하죠. 화병이죠. 화병. 심장. 그 다음에 얘는 풍이죠. 풍. 중풍. 사실은 중풍. 수족절임이죠. 수족절임.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여기는 사시에 태어난 사람들은 어쨌든 외과적 수술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사시, 오시, 미시에 태어난 사람들이 중말년에 오행상 화에 해당이 되니까 큰 재물을 취하려고 엄청나게 발버둥 친다. 좋긴 좋다, 좋아. 그런데 사주 구성에서 사, 오, 미에 태어난 사람들이 욕심을 내는데 중말년에 무너지면 너무 심하게 무너진다. 이걸 이야기해줘. 너무 심하게. 그래서 사시, 오시에 태어난 사람도 다른 시에 있는 시와 마찬가지로 좌우를 보면서 가는 것이 좋다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손실 아픔을 겪어서 건강이 훅 갈 수가 있다 이걸 얘기해 주죠. 이런 부분에 대한 건강이 근본적으로 먼저 나타날 수가 있다 이걸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4시, 5시, 미시에 태어난 사람들, 중말년에 사업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다른 시에 비해서 한번 정도 사주에 대한 것을 한번 조금 상담, 의뢰를 받고, 그리고 상담을 받고 판단하시는 것도 좋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